안녕! 오늘 스윗 팩토리의 테스터 프로그램 스윗 신드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낮부터 계셨어요? 저녁 7시부터? 아, 손가락이 없구나. 8시. 자.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이거 난이도 이제 상이에요. 지금 몇 분 살아남았죠? 어? 네 분인데? 가위바위보는 뭐야? 네 분이면 한번 살려드릴까요? 살 수 있을까? 못 살지 않을까? 이건 진짜, 진짜 인정해드릴게요. 다음은 2024년 3월 1일자 뉴스앤기사입니다. 작은 따옴표 사이에 네 글자입니다. 힌트는 이 옷이야. 봐봐요. 진짜 꽃샘추위의 핀.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꽃샘추위의 핀 네 글자. 사랑해. 이 기사 제목에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해바라기, 민들레꽃, 개나리꽃, 존자라간 뭐야? 아기 햄찌도 있고. 정답은, 잠깐만, 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는데? 정답자들이 억울하진 않죠? 완전 좋아요. 완전 좋죠? 오래오래. 정답은 개나리꽃입니다. 어우, 이제는 자비가 없어. 제가 그래서 많이 살려드린 거예요. 플라이위키, 기내식 ASMR, 스테이크 와인 수프 샐러드 과일, 괄호 열고 리얼타임 리얼 사운드, 괄호 닫고라는 컨텐츠가 릴리스 되었는데요. 샤이니키는 총 몇 분 몇 초 동안 식사를 했을까요? 정확히 안다 있어요, 이거 지금? 몇 분 몇 초 정확히 안다? 한 명도 없어? 개나리꽃을 살렸으면 안 됐구나! 준비 문제 하나 있어요. 샤이니키는 지난 시간 동안 뮤지컬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에 출연했던 배역 다섯 가지 이름을 대시오. 많이 했죠? 잘 살아봐. 넘을 수도 있어, 오히려. 갈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칼든 소녀는 뭐예요? 아니, 말이라도 지어내지. 다섯 개 있어요? 적으신 분? 네 개, 세 개, 세 개 있어요? 인더 하이츠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저 하이츠. 하이츠. 클라이, 프랭크, 클라이드, 병구. 잠깐, 우스나비, 병구, 캐치미. 야, 이게 어렵나 보다. 풀네임 말해도 되나요? 어떤 거요? 캐치미 풀네임. 풀네임? 프랭크 윌리엄 아보그나일 주니어. 근데 왜 캐치미라고 적었어요? 머리. 아, 갑자기 그걸 아까 잊어버렸구나. 클라우드는 누구야? 맥주 아니에요 그거? 잠깐만. 프랭크, 클라이드, 달타냥, 우스나비, 아나톨리. 아나톨리 맞나? 체스? 체스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병구, 조로, 그 정도.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 정도인가 보다. 그리고 그 재밌는 오답보다는 너무, 너무 짠해서. 자. 올 수도 있지, 뭐. 아, 우승자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코너에서 이어지는데요. 세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3대1 게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저희가 진행할 게임이 뭐냐 하면 무슨 곡이 들어갔는지 맞추기. 저도 지금 이게 몇 곡인지 모릅니다. 여러 곡을 한 번에 틀어서 어떤 곡이 삽입되어 있는지 맞추는 게임인데 나도 몇 개밖에 안 들리던데. 다들 자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미스터 프리 GOAT 가솔린. 뭐 있어요?
미스터 브릭 헬륨 가솔린 GOAT. 수천 수만 번을 들었는데 제가 있었어. 미세하게 있었어요. 알고 들으면 들릴 거 한 번 틀어주세요. 와 가솔린. 뒤에 들려. 뒤에 아, 아~ 제가 이긴 거죠? 네, 아이고. 아, 두 개 더 있어요? 오케이. 어, 재밌는데? 이 노래 제목이 뭐지? 와, 이거는 하나 진짜 못 찾겠다. 두 개는 진짜. 두 개는 진짜 존재감 센데? 어떻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잠깐만, 일단 두 개는 우리 같은 생각인 거잖아요. Saturday Night이랑 하나 뭐였지? Live Without You. 미스터 프리 Saturday Night, Live Without You, 미워. 두 개는 같은 의견인 거잖아요. 들린다. 너무 잘 들린다. 아니야. 저 해도 돼요? 너무 잘 알겠다. 내 생각에는 intoxicating, imagine, hate that. imagine이 아니었나? 이번에는 내 곡이에요. 와, hate that 좋네 그냥. 네 곡이라고요? Hey That까지는 맞는 거죠. 이제 한 곡만 이게 알면 걸러들을 수 있어. 와 여기 굿즈가 어디 있어? 약한가 봐. 아, 네. 게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저는 제 자리를 하고 세 분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뭇 옛날 그 5.21에서 하던 생일 파티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옛날에 그 지하에서 생일 파티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단계인데요. 바로 질의응답 및 자유대담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먼저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요. 와우나 복실이 같은 앨범 속 캐릭터들을 단순히 아카이빙하는 것을 벗어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관객 참여형으로 전시를 구성한 것이 뜻깊다고 느끼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범 오빠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용어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팝업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나였어요. 도심형 놀이공간? 을 만들면서 내 앨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팝업? 팝업 그러면 너무 뭔가 샤이니 팝업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내 이름 떼고도 그냥 예쁜 거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다
다였거든요. 전시? 전시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진짜 놀이공간 자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앨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나 그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한복판에서 그냥 크게 열어가지고 무슨 동네 자랑하듯이 그렇게 한번 파티나 열어보자 하는 느낌으로 했던 거여서 그걸 잘 받아들여 주셨고 또 나보다 더 심해 이 사람들 과몰입이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이제 버리지 말라니까 괜히 버려가지고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지 그거 찍을 때부터 왜냐면 그때부터 난 이거 하고 싶어. 데뷔 이후 활동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샤이니 월드에게 바라는 점, 샤이니 월드랑 앞으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네 질문을 한 곳에다 묶어주셨네요. 기본 오빠의 생각이 궁금해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 이게 근데 절대값을 내릴 수가 없어서 갱신이 되는 거죠. 행복한 순간 계속 뭘 할 때마다 공연하면 그게 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이것도 너무 많이 남는데 첫 콘서트, 첫 솔로 콘서트, 오랜만에 복귀 콘서트 그런 건 것 같아. 사실 바라는 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샤이니 월드에게 바라는 점은 아무것도 없고 건강하고 이런 거 하면 그냥 와주는 거 그런 거. 샤이니 월드랑 앞으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요? 이게 사실은 처음이어서 나는 베타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키워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만들어 놓긴 저런 그래픽들이 난 너무 아깝거든요. 복실이 또 살짝 리뉴얼 됐어. 쟤는 계속 상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런 아트웍들이 너무 귀엽고 아깝기도 해서 노래 안 하는 형태의 공연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노래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캐주얼하게 뭔가 그런 얘기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것도 뭐 그런 결이긴 한데 너무 20명이니까 경쟁률이 너무 뭐 아무튼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중에 40, 50대가 되었을 때 키는 뭘 하고 있을까? 라고 해주셨는데 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난 내가 30대 때 이렇게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사람 안 바뀐다고 40대 됐을 때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제 자유 대담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수 키와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을 살펴보았는데 또 혜정님? 어디? 아, 거기 계시구나. 맞죠? 2009년 때는 바야흐로 제 나이 16살 기범 오빠 19살이던 우리의 10대 시절. 아, 그래도 같이 10대였구나. 그때 누리단에 선택받은 학생 인터뷰어로 만나 샤이니 오빠들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먼저 도착해 대기를 하며 오빠들의 입장부터 대기실에서 준비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안무위키답게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대기실 문이 닫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문이 열려있던 덕에 1열에서 기본 오빠의 춤을 관람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날의 일들은 아직도 저에게 커다란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행복을 선물해줘서 고마웠어요. 앞으로 쌓아갈 추억도 잘 부탁한다요, 대장. 그리고 그때 봤던 애프터스쿨 디바도 다시 보고 싶네요. 그거 우리가 홍보 그거 했을 때인가요? 그럼 그 포스터에 있어요? 잡지에 있어요. 아, 거기서 발행한 잡지에 소장하고 있어요? 네, 찍어놓았어요. 우와. 봐봐. 봐봐. 진짜 옛날인데? 나도 알아, 옛날인 거. 아, 나도 알지. 너무 자기적이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팬이어서 너무 기대해서 말을 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어요. 아이고, 저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나한테. 그죠? 아, 세상에 됐구나. 다들 이렇게 추억이 있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스터 프릭의 테스트 프로그램 스윗 신드롬이 끝이 났습니다. 네, 다양한 코너들 하면서 또 이렇게 작헌에 사실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같이 할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저에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 스윗 이스케이프 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번에 방문하지 못한 분들도 또 다음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음에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윗 이스케이프 랩 마지막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네, 저는 여기서 미스터 브레이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